뭐 어떻게 안 되세요? 안 되시는 증상이? 이제 산 지 한 3년 좀 넘은 것 같거든요? 네, 좀 돼 보여요. 네. 몇 달 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 네. 근데 한 3, 4개월 됐나? 한 6개월은 안 된 것 같긴 한데, 네. 펌을 딱 켜놓고, 네. 가만히 있으면은, 네. 뭐, 딴짓 좀 하다 보면은, 블루스크린이 네. 떠 있어요. 블루스크린이 파란 화면이요? 네. 근데 뭐 컨트롤러 드레트 이런 거 아예 네. 안 먹고 그냥 네. 전원 이걸로 네 그렇죠 강제로 껐다 켜야죠 네 껐다 켜고 하면 또 돼요 되는데 네.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강제 재부팅 또는 그 정상 종료를 하면은 네 그러면 안 켜져요 안 켜져요? 네 안 켜졌다가 멀티탭을 네. 내렸다가 네 완전하게 껐다 켜면 네. 그럼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? 네 블루스크린은 매일매일 그냥 블루스크린은 네,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안 켜지는 거는 어떻게 재현이 돼요? 한번 누르면 켜질 거고 네. 켜지네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윈도우 구동한 다음에 끄면 다시 전원 누르면 켜질까요? 안 켜질까요? 그게 좀 랜덤이에요 아 그럴 때가 있다 정상 종료를 했다가 뭐 몇 시간 뒤에 다시 키려고 하면 안 켜지는 게 한 3, 40% 30% 확률 제가 볼 때 그게 고정적이진 않다 이거네요. 네. 됐다 안 됐다 그런다. 네. 안 켜질 때도 있고 켜질 네. 때도 있고 블루스크린이 일단 주고 네. 블루스크린도 그냥 그 정상 블루스크린 뜰 때도 있는데 네. 그 대부분은 그렇게 안 뜨고 그냥 딱 멈춰버려요. 가만히 그 블루스크린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? 그거 없어요. 찍어놓으시지. 네.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그냥 네. 딱 멈췄다가 네. 그냥 이 상태로 딱 멈추는 경우도 있고 아 그냥 바탕화면이라든지 이런 네. 자체로도 멈추기도 네. 하고 네. 블루스크린 맞아요 확실히? 예 네. 블루스크린인데 그 약간 좀 버벅거리는 블루스크린 해야 되나? 그 그건 뭐지? 블루스크린이긴 한데 뭔가 네. 좀 이미지가 그 블루스크린 안내 이미지가 네. 달라요? 좀 많이 밀려있어요 막 여러 장 겹쳐서 나온다 해야 되나? 그래요. 아, 좀 사진 그런 건 좀 찍어 놓으시지. 그래요. 예, 좀 이상하더라고요. 켜지긴 또 잘 켜지네. 아무것도 안 해도 블루 스크린 뜬다. 예. 그리고 바탕화면이나 일반 화면에서 먹통도 된다. 예. 고사양 게임 같은 걸 제가 하는데, 네. 게임하고 있을 때 안 그래요. 아, 게임할 때도 예, 괜찮아요? 전혀 안 그래요. 게임할 때. 오히려 거꾸로네요. 예, 보통 사용자분들은 게임이나 뭔가를 부하를 주면 예.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데, 고객분은 무거운 걸 돌리면 괜찮고, 그냥 가벼운 거 가만히 그냥 대기 상태 네, 유튜브 하거나 웹서핑 하거나 그럴 때는 멈춘다 네. 블루스크린 뜨고 네. 그리고 나서는 키면 안 켜지고 네. 시안하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맡기셔야 돼요 네, 제가 모르고 제가, 해제를 안 했는데 네, 네.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. 그냥 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네요 네. 일단 메모리부터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테스트를 조금 띄워놓고 그리고 인적사항 메모한 다음에 좀 맡기시죠. 예.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딱히 어디다 딱 뭐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. 블루스크린 뜨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. 뭐 흔하게는 메모리도 있고요. 요즘엔 또 CPU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. 이 순행 펌프 앞에 스티커는 일부러 안 떼신 거예요? 좀 보기 싫은데? 그거요? 예. 일부러가 아니고 그냥 열기 귀찮아서 안 뗀 것 같은데? 그래요? 한 번도 안 내렸거든요. 아, 원래는 떼야 되는 네. 게 맞아요. 왜냐면 저게 그 액정 표시창이잖아요. 네. 온도 이런 거 표시해주는 아. 표시창인데 테이프가 보호필름은 아닌데 이 액정에다가 이거를 붙여놨나 보다 누가. 아. 보통 이제 보호필름이 붙어있거든요. 네. 이건 제가 조금 더 좀 닦아서 좀 네. 스티커 제거제 같은 걸로 좀 떼드릴게요. 네. 왜냐면 이게 숫자를 가리면 보기 싫죠. 아. 크라켄은 또 저거 보는 맛에 사는데 신경 안 써가지고 근데 보증기 3년 넘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보증기한 내에 어떻게든 문제점을 해결해서 AS를 네. 받았어야 되는데 3년이 넘었으면 뭐 순행이야 5년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뭐 CPU, 메인보드, 그래픽카드 이런 중요 부품들은 보증기한 워런티가 다 지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기계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고 좀 있어가지고 아.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네네. 설마 뭐가 고장 났겠어? 막 이런 생각 왜냐면 블루스크린 뜨는데 설마 고장 났겠어? 이렇게 게임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윈도우를 한번 깨끗하게 밀어보지 그래요? 네, 해봤어요 해보셨어요? 했어요. 제가 그래서 어떻든가요? 그러니까 그 뭐 USB로 한 거 아니고 네 초기화? 예 네, 초기화로 했는데도 그래요 증상이 똑같죠? 예 네. 그러면 그때는 아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구나 예. 뭔가 어디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기간 내에 빨리 AS를 받았어요 그게 한 일주일 전이라가지고 예. 아, 네. 예. 아 3, 4개월 전부터 된다 그랬죠? 예. 3, 4개월 동안
막 엄청 자주 그러지 않다가 최근에 계속 그래요. 아, 정형 증상이 심해졌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네. 좀 테스트 좀 하고 네. 연락을 드릴게요. 네. 네. 일단 제가 메모리 테스트 좀 걸어놓을 거거든요. 네. 메모리 문제여서 블루 스크린 뜨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자, 사용 중에 블루 스크린, 멈춤, 그리고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안 켜짐 증상으로 입고된 시스템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.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. 첫 번째 메모리 테스트 해보고 있고 DDR4예요. 보니까 메모리가 3200짜리고요. 32기가니까 16기가 2개. 마지막까지 전부 다 끝나가는데 검사 시간은 지금 4시간 38분 28초 29초 약 4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증상이 안 나오면 메모리는 정상, 전혀 이상 없다. 자, 그럼 이제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테스트 해볼 거고요. 일단 제가 먼저 선 테스트를 해볼 거고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청소 상태가 좀 안 좋아요. 사용했던 흔적들 한 3년 넘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구석구석 먼지들이 좀 많습니다. 간단하게 청소 좀 하고 이 시스템은 계속 테스트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증상 나오거나 문제 있으면 바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. 자, 시스템 점검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. 고객분 말씀처럼 하나하나 테스트를 좀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전원이 나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바로 전원을 켜는데 안 켜졌어요. 그 부분은 확실히 파워에 문제가 있다. 현재 저희 테스트 파워 장착해서 돌려보고 있고요. 저희 테스트 파워 물렸을 때 꺼지거나 그런 증상은 없었습니다. 장시간 동안 테스트 도중에 딱 두 가지가 더 문제가 있었어요. 하나는 시스템 다운. 간헐적으로 다운되더라고요. 컴퓨터가 고객분 말씀처럼 먹통이 됩니다. 키보드 마우스가 멈춰요. 그리고 도중에 이런 블루 스크린도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화면을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. 블루 스크린 뜰 때 재빨리 사진을 찍어놨습니다. 오류 코드는 와치독이네요. 보통 이 와치독 블루 스크린 뜨면은 뭐 CPU 문제다, 윈도우 문제다, M.2, 그러니까 SSD 저장장치 문제다,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거든요. 하여튼 이 블루 스크린이 한번 발생을 했고, 그리고 간헐적으로 시스템이 멈추고, 그 부분은 일단 윈도우 설치를 해봐야 되는데, 설치한 날짜 보니까 고객분이 윈도우 설치한 지 한 9일? 10일?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. 저희 SSD 물려서 오늘 하루 종일, 지금 밤 7시 34분이거든요. 거의 10시간 정도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다른 증상은 안 나옵니다. 저희 SSD 물렸을 때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래픽카드 GPU를 최대한 부하를 주면서 일을 시키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 보시면 그래픽카드 슈프림인데 RGB가 불규칙으로 깜빡여요. 보시면 깜빡깜빡하죠.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할 때 화면도 깜빡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상단, 이 윗부분 쪽으로 해서 바짝바짝, 반짝반짝 거려요. 아마 녹화를 하면서 티가 잘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좀 더 티가 많이 나죠. 전체적으로 보세요. 깜빡깜빡하죠?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한다. 제가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 각각 테스트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좀 있다 확인된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시스템 주 증상은 그거예요. 대기 화면, 바탕 화면에서 멈춤, 아까처럼 블루 스크린, 그리고 전원이 한번 나간다. 그리고 나서는 이 전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안 켜진다. 거기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봤고요. 처음에는 제가 메인보드 문제인가 자꾸 먹통되고 멈추니까 보드 문제인가 했는데 저희 SSD 물려서 하루 정도 돌려봤을 때 보드 문제는 아니다. 일단 파워는 문제가 있습니다. 전원 나가는 거, 안 켜지는 거, 그거는 파워 문제가 있고 파워는 아까 뒤에 보니까 델타라고 마크가 되어 있더라고요. 몇 와트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파워는 문제가 있다.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다.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좀 깨지는 증상이 있다. 부하를 안 줬을 때, 실행을 안 했을 때, 껐을 때는 RGB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. 아까처럼 막 깜빡이지 않죠. 그래픽카드가 열심히 일할 때만 얘가 불규칙으로 막 문제가 발생합니다. SSD를 바꿔보는 방법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
그리고 파워도 AS 또는 교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래픽카드도 조금 의심스럽고,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테스트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부품들 안내를 했습니다. 고객분한테 똑같이 안내를 할 거고요.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런 시스템이 입고됐을 때 가장 좀 어렵습니다. 시간도 많이 가고 점검할 것도 많고 돌려야 될 것도 많고, 또 하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세 개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원인 찾기가 좀 더 어렵죠. 저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해당 시스템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24시간 이상 계속 플레이 해가면서 테스트 돌려보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블루스크린, 간헐적 블루스크린, 그리고 멈춤, 재부팅 증상 나왔어요. 테스트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. CPU 불량이고요. 별 문제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, 지금 라이젠 5950X 이 해당 CPU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저희 CPU 장착을 해서 현재 지금 24시간 이상 플레이 해보고 있고, 뭐 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요. 이 시스템은 과연 수리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고객분하고 상의를 좀 한 다음에 사용자분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파워 불량에다가 그래픽카드 상태 안 좋고, 그리고 CPU 불량, 뭐 아쉽지만 뭐 3년 넘어서 보증기한 지났기 때문에 다 이거 비용 들여가지고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. 이 시스템은 이제 마무리 짓고 고객분이 판단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희 CPU 장착해가고 저희 파워 장착해서 플레이 잘 되고 있고, 저희 그래픽카드 꽂아서 돌렸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분이 사용하던 슈프림 해당 그래픽카드 장착해서 지금 이어서 테스트하는데 괜찮습니다. 지금 24시간, 어제 아침 8시부터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현재 지금 10시 22분 24시간 이상 돌려본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야죠. 아무래도 수리는 안 하시지 않을까,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 시스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. 판단은 고객분께서